분데스리가 6라운드 주간 프리뷰 TVN 스포츠.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입장을 하는데요. 남자 200m 평양 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의 후건밍 선수였습니다. 2분 18초 9회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아주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귀여웠습니다. 예, 1레인은 과테말라입니다. 로베르트 보니아. 2분 18초 2회 기록으로 올라왔네요. 7레인은 일본입니다. 아베리키. 2분 18초 07의 기록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자신의 기록은 14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좀 큰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선수다, 평양에서는요. 그렇습니다. 1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키안 키로. 2분 16초 3위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6레인 대한민국의 박찬욱 선수입니다. 2분 16초 1, 2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박찬욱 선수 또한 2분 14초의 자신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욱 선수가 이번 대회를 빛점으로 해서 정말 이름대로 거장으로 거듭나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3라인 막강한 적수죠. 오스트리아의 루카 블라데노비치. 2분 15초 6, 7의 기록으로 올라왔고요. 자신의 기록은 13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라인은 홍콩입니다. 사이팅 아담마. 2분 15초 6위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익살맞은 표정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일본의 사레인 카와시마 아사이. 2분 14초 80의 기록으로 올라왔고요. 이 선수 또한 13초대 자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찬욱 선수가 6레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0m 평양에서는 개인 최고 기록을 0.11초 앞당기기도 했었던 박찬욱 선수였고요. 200m에서 그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옆레인의 7레인의 이베리키 일본 선수도 개인 기록이 1분 14초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그 선수를 보면 좋은 레이스를 펼친다면 자신의 기록도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기록은 시니어 쪽에선 호주의 잭 스터블트 선수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친하양 선수가 주니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일본 선수 아베리키와 함께 또 한 명의 일본 선수인 카와시마 아사이 선수도 지금 올 시즌 기록에선 2위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루카 블라디노비치, 이 선수가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 쟁쟁한 선수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박찬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6레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출발했습니다. 남자 200m 평영 결선입니다. 우리나라 박찬욱 선수가 6레인에서 여경을 이어가겠습니다. 출발 가는 속도가 가장 좋았던 박찬욱 선수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출발에 그 실격 처리가 많이 나온 만큼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레이스에서도 저변 맞추기가 나온다면 실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자, 중앙 부위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선수들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8명의 영자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50m 지점을 향해 쭉쭉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레인, 4레인이 가장 빨라 보이는데요. 3레인 역시 블라데노비치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박찬욱 선수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200인 만큼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블라데노비치 선수가 2위와는 대략 한 0.3초 차 이상을 만들어내면서 50m 지점을 터치를 했고, 4레인과 5레인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 4, 5레인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6레인의 박찬욱 선수도 지금 많이 뒤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선상에서 가고 있는데요. 후반 100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네. 이제 후반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종목은 기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두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카와시마 선수가 가장 먼저 100m 지점을 터치를 했고 1분 04초 10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옆 선수를 따라가면서 이제 잡아준다면 좋은 기록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4레인이 좀 치고 나가는데요. 다시 일본의 카와시마 선수가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5레인 홍콩에 있는 사이팅 아담막 선수도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고요. 네. 평양은 앞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양옆으로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선수가 잘 보일 텐데요. 옆에 선수를 보면서 좋은 페이스를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150m 지점을 향해 돌진을 하고 있는 박찬욱 선수입니다. 6레인인데요. 일단은 박찬욱 선수가 지금 한 4위권 정도로 보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 페이스 막판 스퍼트를 올려준다면
3위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박찬욱 선수인데요. 마지막 힘을 좀 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박찬욱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5회 진짜 스퍼트를 해준다면 좋은 기록 나올 수 있습니다. 4회 일본의 카와시마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물라드노비치 선수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3위가 홍콩 선수인데 박찬욱 선수가 지금 4위권 정도로 보이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막판 스퍼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 일본 일단 가장 빨랐고 3위까지 들어왔습니다. 4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박찬욱 선수입니다. 4위 또는 5위로 보여지는데요. 예. 마지막 터치에서 조금 지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5위로 지금 나오긴 하는데요. 박찬욱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는데 마지막 25에서 조금 지친 기색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55m 터치하기 전에 조금 페이스가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레인 일본의 카와시마 아사히 선수가 일단 금메달을 수확을 했습니다. 정말 잘해준, 잘 싸워준 박찬욱 선수입니다. 100m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갱신을 했죠. 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예. 첫 번째 터치를 했을 때는 물라디노비치 선수가 가장 앞섰었는데요. 그 이후 100m 지점을 돌았던 시점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카와시마 선수가 계속 앞서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던 카와시마 선수였습니다. 2분 1 12초 61의 기록입니다. 평양의 200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굉장한 강국입니다. 예. 세계 기록도 여러 차례 세운 이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도 일본 선수와 견주어도 정말 지지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세계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